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종목에 관한 질문들 올려주시면은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AR 인베스트먼트 하찬봉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개장을 하고 1시간 늦게 폐장을 합니다. 자, 연준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장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장 이제 사실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래도 전략 공황으로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후장에 약간 반등세가 좀 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근에 장의 우리 장의 좀 특징이 뭐냐면 중국 증시가 계속 타 증시 대비해서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 증시 상해 증시가 이제 1% 반등을 하는데, 근데 중국 증시는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내부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무역 분쟁의 협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이제 10월 이달 29일까지 좀 가져가는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 가져가는데, 그렇다고 강하게 돌파하진 않습니다. 수급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수급은 좋은 게 아닌데, 뭐 수급도 보면 오늘도 개인이 많이 파는데, 마침 오늘은 약간의 믿음지 못한 금융 투자, 약간 단기 성향이다 보니까 기관 중에서 금융 투자가 들어오니까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희망의 어떤 그림을 가져가는 지수 상승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종목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화답한 게 중국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면세점 이런 주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은 그 에피소드가 없잖아, 있긴 있어요. 어제 장 마치고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한국의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시간 만에 그거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제 대부분의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만큼 지금 추도주가 없다 보니까 뭔가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수급이 붙겠다는 게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일시적으로 한다 했다가 안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 사이트에서 올렸다가 내린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그걸 열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결정적으로 오늘 지수 영향에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섹터별로 봤을 때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엔터 이런 주들이 상당히 조금 주목되는 하루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좀 전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일 연속 장이 전야 구간입니다. 근데 외국인은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상하게 장은 오후장이 되게 되면 올려놔요. 그런데 지금 약간 어떤 현상이 생기냐, 미국 증시는 오히려 우리가 반대입니다. 전강 후약이 많습니다, 이틀 연속.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가 전부 다 지금 4일 연속 올려서 내렸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은 지금 약간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줬던 무역 협상이라는 그 이슈보다는 약간 내부 이슈가 많다고 평가합니다.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애플의 실적 부족, 물론 이제 애플이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약간 이제 심리적 부담감에 미국 증시 흘러내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나였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조금 달랐어요. 그게 미국 증시인데, 미국이 중간선거 전에는 11월 6일 전에는 완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재료는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내리는 그런 장이 있고, 우리 장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화장품 장이 올랐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따라다니면 조금 손해보는 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항공주 강하했다고 오늘 덥석 고점에 사면 오늘 또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만 얼마 안 가고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장을 좀 느끼는 거 보면 약간 편하게 좀 고체로 만들어 봤는데, 따라가면 손해봅니다. 예. 따라가면 손해보고 오히려 이제 웅크리고 좀 앉아 있다가 그러듯이.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단순하신 분이 돈을 벌어요. 단순하다는 건 뭐냐 하면, 주가가 많이 지금 최근 한달 동안의 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순환매고 빠졌던 종목의 반등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가 모르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갑자기 화장품 올라버리고 이게 당연한데, 시장의 전체적인 힘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여전히 아직 그 뭔가 재료만 붙이면 우리는 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힘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면 손해본다, 남보다 앞질러 매입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마이 주식 공감 토크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크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주도주는 없다, 순환매만 있을 뿐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침체되어 있는 한국 증시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지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도주는 없고 순환매만 있는 현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정말 방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2차 랠리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 나오자마자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가 네. 불거졌었고요. 그리고 뭐 애플 약세 아니냐, 뭐 애플 악재 여파로 인해서 뭐 애플 하락, 애플 뭐 IT 투톱 뭐 다 일제히 네.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장에서는 또 그래도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도주가 없다는 말은요, 보통 이제 지수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수는 이제 사실 지금은 지수는 조금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SDI라든지 이런 종목이 계속 치고 가야 되는데 치고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 내에서도 뭐 이 종목 갔다가 저 종목 갔다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어제 오늘 장만 상당히 비교해 보면 정말 공감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또 유가 내렸다고 항공주들을 그냥 뭐 비상을 시켰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애들이 갑자기 한국에 뭐 다 내렸느냐 그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말의 기대감 자체가 순환을 돌리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는 큰 돈이 시장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큰 돈이라 그러면 수급을 말하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주식을 많이 파는 건 아니에요. 많이 파는 건 아닌데 또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많이 베팅을 하지 않아요. 오늘 같은 장에는 이제 금융투자니까 금융투자는 정권사입니다. 정권사들은 조금 트레이딩 기간이 짧아요. 짧고 일주일 내내 지금 약간 많이 욕먹고 있는 기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낸 돈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연기금들이 일주일 내내 뭘 하냐면 중소형 펀드를 리밸런싱이라는 명목으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왜 애들이 돈을 안 쓰냐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11월입니다. 11월이고요. 제가 펀드 매니저고 제가 만약에 기금 운용 본부장이라고 해도 절대 지금 베팅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외생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은 지금 연말장을 앞섭니다만은 이 무역 협상이라는 최대 불확실성이 메이저들의 돈을 지갑을 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푼돈들이 단타치는 장이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푼돈들이 좀 단타치는 장세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자, 공감 토크 계속해서 이어가 볼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 강청원 연구원 통해 알아보고 오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상해 종합지수는 1.36% 상승한 2668.1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심천 성분지수는 1.18% 상승한 8002.0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다수 호재성 재료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번 달 말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양국이 대화를 재개해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며 중국 시장을 상승시켰습니다. 더욱이 중국 측이 미국의 무역 변화 요구에 대한 답변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과 더불어 모건 스탠리는 AG의 신흥국 지수 확대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호재로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시장을 살펴보면 거의 전 업종이 상승했으며 특히 이르면 내년 1분기 첨단기술 기업 위주로 기업들이 선별돼 상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에너지 자동차, 우주선, IT 등 다양한 섹터 내에서 첨단기술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대로 간밤에 국제 유가가 OPEC의 감산 논의와 미국 달러 약세 등의 영향을 받아 반등하면서 전날 폭락했던 석유 등 에너지 섹터는 상승하고 반대로 항공주들은 전일과 다르게 약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텐센트 홀딩스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저녁 공개된 동사 실적 공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비 24% 증가했으며 순이익 역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증가 요인으로는 결제 관련 서비스, 온라인 광고, 디지털 콘텐츠 판매 및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의 실적 상승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이니켈 배터리 관련주로 도시기술이 7%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동안증권은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이 고에너지 밀도, 긴 주행거리 자동차 모델을 선호함에 따라 안전이 보장되면서 에너지 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하이니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무부 부장은 추후 상무부는 민간 기업의 혁신 유통 시스템을 적극 지원해 소비 진작 효과가 이끌 것이라고 밝혔고 민간 기업의 혁신 유통 모델을 추진해 온라인 소비, 맞춤형 소비,
체험형 소비 등 신소비 모델의 성장을 이끌 것이고, 민간 기업의 도시, 농촌, 유통, 인프라 분야에도 적극 참여해 민간 기업의 서비스센터 및 특색 산업, 무역 도시 건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당국의 종합적인 소비 진작 정책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강청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는 없다, 순환매만 있을 뿐이라는 주제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계속 얘기해 주시죠, 대표님.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주도주는 없는데 순환매만 있다, 이 말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투자할 게 없어요. 지수가 오른다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른다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 헬스케어 오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르게 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수만 오르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올라 버리면은 다른 종목들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제가 조금 그런 말씀 드리는데, 지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제일 힘드신 분이 뭐냐면, 물론 다 힘들죠. ETF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 ETF의 움직임이 덜하니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약간의 지금은 순환장이지만은 꾸역꾸역 약간은 반등을 하겠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 종목 발굴이나 잠깐 안 움직였다고 움직이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종목 따라가면 물립니다. 물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군요. 조금 비싸게 사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좀 우리 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장이 빠지게 되면 보통 개발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빠지면 양봉이 나오고요. 또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횡여나 올랐다 생각하면 그 다음날 거의 갭상했다가 밀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의 약간 장세가 나오고 있단 말은 시장이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련을 둔다는 말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뭔가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조금만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전체 가장 무거운 건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가 무역 협상이고 하나가 금리라는 거죠. 근데 금리라는 거는 사실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금리 생각하시면서 주식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무조건 상한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리 상관에서 외국인 매수가 전체가 빠지고 하는 건 대표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고요. 지금의 힘은 그거는 12월 달로 넘어갈 겁니다. 아직 한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은 거의 다 무역 협상인데 그럼 무역 협상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장 작게 쌓는 섹터가 대부분이 내수주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은 다 올랐습니다. JYP 엔터나 엔터주를 보통 바로 밑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JYP 엔터, S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미 이제 약간은 박스권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주가 가격은 매력은 떨어졌어요. 근데 대신 확 올랐기 때문에 많이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적으로 그 친구들을 대장해줬고, 그래, 너 앞에 있어. 문 앞에 있어 하고 계속 순환이 돌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어저께부터 계속 반등을 보인 섹터, 뭐 예를 들어서 항공주 같은 경우도 유가가 잠깐 오를 거 아니에요? 잠깐 오를 겁니다. 잠깐 오르면 다시 항공주가 떨어질 건데 그때를 오히려 좀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가 지금 반등을 한다고 해도 급하게 반등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항공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돈이 들어온 게 바로 면세점 화장품 중국주들입니다. 근데 이 주식들은 전부 다 실적을 열어보면 다안 좋은 섹터예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다 부진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이미 부진했다는 것은 오늘로 확인이 끝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오늘까지예요. 행여는 오늘까지 안한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공시 담당자는 올리도록 하세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뭐 못할 상황이니까 못 올리겠습니다만은 화장품이나 면세점 이런 종목들은 처음보다 신세 같은 종목들은 내일 같은 조직에 만약 조정이 나오잖아요. 좀 다시 봐야 됩니다. 이게 연말까지 어차피 경기 민감주가 장을 당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엔투지 대장 잡고 면세점 여행 콘텐츠 어류 이런 종목들에서 약간의 그 눌림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 단기 트레이딩 하신다면 그래도 심심하진 않지 않겠느냐 그리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는 대장주로 대응을 해보고, 뭐, 콘텐츠 관련주, 그리고 의류, 여행 관련주는 단기 매매로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SNS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죠. 호텔 신라 물어보셨어요. 자,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액이 분기 사상 최고 매출액을 달성을 했다. 또 여기에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면서 이부진 회장이 조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12.6%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호텔 신라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대표님. 참 그러니까 그 재벌들은 좀 그렇습니다.
어떤 게 예. 그렇습니까? 지금 전에 저한테 멘트를 그렇게 주셨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입지가 조금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또 이부진, 그렇죠. 동생분이신. 이부진의 또 역할이 중요돼서 호텔 신라 오르골 끝이 아니야. 뭐 네. 그런 억측성 뉴스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오늘 호텔 신라의 반등은 사실 전체적으로 면세점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호텔 신라를 포함해서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뭐 우리 투자자분이 얼마에 매수했는지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보통 지금의 종목들은 거의 이제 손실 구간이다 생각하고 상담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고민하는 거잖아요. 추가 매수를 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단가를 낮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인데, 지금은 자율 반동으로 아마 9만 원까지 쉽게 올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호텔 신라도 그러니까 아까 같은 맥락입니다. 연말까지라든지 또는 연초까지 해서 이쪽 섹터가 워낙 못난이 섹터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실적 시즌은 끝났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조그만의 모멘텀이 붙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는 다시 아마 7만 5천 원대 오늘 출발점이라 할수 있는 이 7만 5천 원대를 다시 훼손하는 데는 최소한 조금 오버하면 한한 달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금 여유 있게 보유하시는 것이 좀 낫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엮어서 호텔신라를 평가하는 거는 너무 앞서갔다. 저는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엮어서 조금 생각하는 거는 너무 앞서갔다. 네. 그리고 보유 의견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린비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한미약품 물어보셨어요. 지금 매수가는 40만 8천 원에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자, 제약바이오주들이 11월 12일 급락세가 나온 이후에 그 이후로는 그래도 나름 선방해주고 있어요. 오늘장에서도 회계 기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금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대체로 버텨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한미약품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작년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슈 때문에 11월 10, 한 5일 때부터 그 연말까지 급등을 했고, 또 3월에 하면 2차 랠리가 나오는데, 단언컨대 올해는 그런 게 없을 거다. 저는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요. 근데 작년에 너무 오버슈팅했어요. 오버슈팅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대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저 포함해서 수많은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아, 제약바이오는 올해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내년은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약바이오가 타 섹터보다 주목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어렵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리스크도 있었고, 가장 바이오 시밀러로 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셀테리온의 실적 부진은 상당히 쇼크 아닌 쇼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그런 와중에도 제가 볼 때는 유한양행의 그 기술 수출 이슈를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유한양행 주가가 어느 정도 급등을 했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1조 4천억이 넘는 기술주 자체는 국내 제약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R&D 비용을 투자하는 회사가 딱 바로 이 친구입니다. 한미약품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한미약품은 2015년도에 한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고 그다음에 눈물을 짜냈던 기업이긴 합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의 주가 반등은 충분히 50만 원대를 향한 힘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보유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대까지 갈수 있다라고 네, 긍정적으로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전문가님 진단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JYP 엔터 들어왔습니다. 자, JYP 엔터를 필두로 좀 엔터주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JYP 엔터를 비롯해 엔터주들이 긍정적인 4분기 실적 전망에 일제히 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JYP 엔터 5%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이제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 말은 이제 주가라는 것이 상상, JYP 엔터, SM, YG 엔터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JYP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가장 엔터 주 중에 히트주가 바로 JYP입니다. 근데 JYP가 주가가 언제부터 휘둘리냐면은 딱 시가총액 1조 넘고 나서 한한달 있다가 빠졌거든요. 시가총액 1조의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올라서 1조 2천억입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주가가 이제 그 지난 10월 달에 갑자기 훅 때린 게 있습니다. 고거를 많이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가로 좀 말씀드리면 아마 3만 7천원, 8천원대가 저항이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전혀란 표현이 좀 그렇군요. 지금 수준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조금 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밀린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팔짱 끼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자의 영역에서는 한 3, 4천원? 네, 3만 3천원 이하 정도 내려오게 되면 이게 땡큐다 싶어서 조금 편입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에 대한 대표님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JYP 엔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마무리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 장 마감을 한 15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략 후광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내외 변수는 아직 산적한데요. 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미국 장은 큰 폭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1% 이내로 내리는데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오늘 미국 장이 애플을 선두로 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장입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어제처럼 조금 또 1% 정도 내릴 수가 있는데 위치는 지금 계속 좋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장이 지금 크게 변동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중국 증시를 약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계속 전략 후황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물론 지금 재료가 별로 없습니다. 내일까지. 내일 없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두 지수가 지금 5일선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가 이제 21선을 돌파하게 되면 오늘 지금 코스피가 돌파하게 되는데 내일 과연 삼성전자나 애플의 장이 붙을지 아니면 역시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돈이 붙지 않으면서 다른 종목이 유지될지 가장 큰 관건인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삼성전기, SDI 정도에 만약에 기관에 돈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조금 자신 있게 반도체, OLED, 전기차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미리 내일장이 어떨 것이냐 예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내일장에 조금 주목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린다면 아마 유가가 조금 오른다고 한다면 오늘 어제 오늘 좀 내렸던 정유주들이 또 내일 정도 세진 않을 겁니다. 세진 않겠습니다만은 약간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국제 유가가 조금 반등하는지 여부를 조금 체크해 보는 게 낫지 않나 보고 싶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국제 유가 상승 하락 여부를 좀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